좀 종합적인 질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부장님께서는 재임 시절에 많은 법률을 다루시면서 국민과 국가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요. 특별히 직접 다루셨던 법안이 있다면 인상 깊게 갖고 계신 이런 법은 꼭 필요하다 혹은 꼭 개정돼야 된다라고 해서 직접 다루셨던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잘 기억 못 하는데 그 내가 발의한 건몇개 있지. 예, 발의하신 거 그죠. 중에. 뭐야? 그 잠없는가 보호하는 그 법안 하나 내가 좀 통과시킨 게 있지. 잠업. 잠업, 잠업이지. 양잠하시는 분들한테. 양잠이 아주 사양길이 들었었잖아. 그걸 양잠을 가지고 이제 그, 뭐, 건강식품 만드는 거, 그런 거, 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하나 만들 중에 있고. 그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실 고맙게 것입니다. 생각하고, 고맙게 생각하고. 또 그, 뭔가 그 축산업에 관한 게또 하나 내가 했던 게 있는데, 그것도 모두 다 돋보는 게지. 지역 기반이 아무래도 농촌이시다 보니까 내가 그런,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뭐, 국회의원 22년 하면서 아니, 행자위원장 2년 빼고, 한 18, 9년 농림수산위원회 있었잖아요. 그쪽에 관심을 계속 두고 역점을 두고 활동하실 수밖에 없죠. 그뭐뒷 얘기지만 18대 총선, 그러니까 부의장직 그만두시고요. 다 퇴임하시고 18대 총선 하시면서 그 당적을 옮기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저거 아니야, 왜, 그죠. 자유선진당인가, 그, 유해창 씨하는 이회창 거. 씨가 그게 이제 어떻게 된다면은, 예. 다른 사실, 떨어지더라도 그냥, 그, 내가 당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, 그때, 뭐, 구대타란긴 뭐라겠는지, 삼계군의 군수들이 저끼리 모여가지고, 영동 옥천 부은. 그래가지고, 아, 그저, 무소속보다는 그래도 충청도당이라도 하나 가지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쪽으로 저끼리 합의했더라고. 군수 셋이서요. 그러니 그걸 또 내가 나만 생각하려고 해가지고 자를 수가 없잖아. 그냥 못 이기든지 끌려가는데 그게 내가 하나 오점 남은 게 사실이야. 근데 또 금방 당적을 다시 환원하셨지 않습니까? 물론 이제 그뭐그 외에 또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은. 왜 근데 다시 환원하셨어요? 아니, 거기, 그 당은 내가 갈때간걸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 군수들의 강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만 출마하셨는데 생각해가지고 또, 지금도 또 지방선거 치러야 되니까, 그랬던 게지. 말하자면 후배들의 어떤 정치적 요구에 잠시 응해주신 걸로 봐야 되겠네요. 그렇게 봐줘야 돼. 근데 부의장님의 긴 정치 역정에는 5점이라면 5점, 5점이지. 스스로도 나로서는 그렇게 큰 5점이라고 생각하지. 큰 5점이라고 생각하지. 사실은 좀 의아했습니다. 저희들도 보면서 아, 이 부장님 왜저 당으로 가시나 이렇게 의아하긴 했다고요. 그랬을 때 아마 내가 갈 길이 아니지 그게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직접 또 5점으로 평가를 하시는군요. 잘 알겠습니다.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치 활동하시면서 출마하신 바를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총 11번 출마를 난 한참 계산해야 돼. 모르겠어. 몇번 했는지. 하시고 지방선거 한번 이렇게 해서 하여튼 10여 차 아까 근데 제가 그 나홍배 지방선거 두번한 셈이지. 아, 두 번이죠. 도의원선거하고 도지사 선거하고. 그렇죠. 두 번이고 15번인가 15번 했을게. 나홍배 후보하고 붙으셨던 걸 제가 카운트를 못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14번이나 15번 되겠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선거가 있으신가요? 혹은 가장 힘들었다, 이때가. 이런 때가 있으신가요? 당선은 됐지만은 가장 힘들었던 건 구대적이지. 구대요. 당선은 됐지만 그때 그 이동진인가 뭐그 사람 나오고 하는 바람에 500표 차이로 됐던 거 아니야.
구대라면 그저 유신 때 유신 때 예, 처음 유신 독재 시대 예, 처음 국회의원 되실 때 제 당선될 때 예. 유신이 아니었으면 국회의원 못했을 게나 뭐. 역설적으로 그렇게 아, 그때 안 됐으면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을 게 여러 가지 애들 관계도 있고 가정사가 자녀들 양 이제 키우시기도 해야 되고 유신 독재 체제 덕을 본 게지 실제가 덕도 보시고 저항도 하시고 아, 그러셨군요. 그때 구대가 제일 인상적이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. 그 전체적으로 마무리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. 이제 부장인 경우는 누가 뭐래도 다양하고 또 중요한 정치 이력을 갖고 계신 우리 사회의 정치 원로신데요. 요즘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갈증이라고 그럴까요? 불만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조언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. 또 그런 말씀 하시는 중에 국민들에게도 좀 당부하실 내용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국민들이야 뭐 원체 이제 현명하게 잘들 해주시니까 뭐 특별히 당부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언제나 국민들이 국회 활동상을 예의주시하고 좀 환습을 해줘야 돼. 잘잘못 좀 가려주고 좀 필요한 땐 전화도 하고 좀 섭외를라도 요청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고 자기 동들끼리는 서로가 양보하는 미덕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. 양보. 양보. 나는 여야 협상 대표로 나갈 때에도 내가 양보할 게 뭔가 먼저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할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국가와 민족에게 큰 피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주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일념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어쨌든 특히 동료 간에 또 섰다 정당은 다르다 하더라도 너무 그 개인적으로 인신공격되는 그런 건 좀 피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. 다 사람이니까. 이번에도 보면 우리 서영교 의원이 참나 저 애끼는 사람인데 얼마나 똑똑하고 좋아하고 사람이고 이대 총학생회장도 하고 그런데 저거 어떻게 저렇게 돼가지고 아주 민망해 죽겠네. 근데 그건 조금 내가 볼 땐 좀 지나치다 생각한 게 지금 총리가 저 사람 저 법무장관 하다가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야? 황교안 총리. 황교안인가. 그때 너무 좀 지나치게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. 서 의원이요? 사람은 참 바르고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실수를 했어. 근데 사람이라는 게 늘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몸에 힘이 있던가 돈이 있던가 권력이 있던가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하게 돼요. 네. 오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라는 격언도 있지만은 오만하면 그것도 끝나는 겁니다. 부불 100년에 권불 10년에 뭐 오만이 아니라 교만 3년이라는 거 아니요. 오만은 저거 1년 두 가지 없는 어려운 거 아니야. 그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내 몸을 낮추고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존중해주고 내가 양보해가면서 사는 게 좋지 않느냐. 특히 여야 협상 같은 거 할 때는 당의 입장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쪽이 나냐 그런 그 대범한 입장에서 좀 선택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. 네, 예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후배 정치인들에게 양보 특히 강조해 주셨고 또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 그다음에 오만하지 말라는 거 이런 좋은 말씀을 끝으로 해주셨습니다. 예, 우리 저 이용희 부회장님 모시고 오늘 그 정치활동과 재임 시절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요. 오늘 해주신 말씀은 국회기록보존소에서 기록으로 잘 남겨서 후대들이 같이 열람해보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.